누구야? 진짜요? 뭐? 언니! 언니! 여기 다 소치 올림픽, 평창 올림픽 다 출전했던 선수들이야. 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아 진짜요? 이게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 달라. 여기가 타고 여기가 은퇴하고 여기가 타고 여기가 은퇴하고 여기가 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아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저는 유치원 때 본 것 같아요. 오늘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소치 쌤보다는 언니가 편한. 네. 무섭다기보다 약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네네. 저한테는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약간. 아니. 칭찬은. 그래? 아무래도 그냥 조언을 많이 해줬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가끔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언니가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면은 또 잘 됐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같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줄 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왜 피겨랑 이런 리듬 체조 이런 종목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대학생 올라가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몸이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쵸. 이게 20대 때 전성기가 아니고 저희는 막 그러니까 너는 15살, 막 16살 때 전성기니까 화면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무거워지겠지. 살도, 살도 찌고 양이 더 많아지고 근육량이 많아지겠지. 너무 전성기가 일찍 오고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고 진짜 짧아요 전성기가. 수명이 짧은 건 좀 아쉽겠다. 뭐야. 자 펜싱을 이용한 자 펜싱 동작을 이용한 좋습니다. 무조건 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나? 그 음악 안에 꼭 들어야 될 뭐. 첫날 시합이 우리 이틀 하는데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하는데 첫날 하는 경기가 정해져 있어. 아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고 정해진 거를. 그건 뭐 있어? 음악은 다 다르고. 다 다르지 당연히. 점프 세 가지, 뭐 스핀 세 가지, 뭐 스텝이 있고 그런 개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력을 보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교과서를 딱 주고 그거에서 실력을 보는구나. 그래서 쇼트 프로그램 꼭 응. 그걸 집어넣어. 그걸 운전 가는 시험 같은 거네. 무조건 T자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S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정해져 놓고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틀째 하는 프리 스케이팅. 그건 도로주행이구나. 야 기가 막히다. 이거는 조금 자유롭게 점프도 고를 맞아, 맞아. 수 있는 거지.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겠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 용어 자체만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용어가 뭐뭐 있었죠? 스파이럴. 스파이럴. 스핀. 스핀. 점프. 점프. 1번 선수가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1번 선수는 그냥 일단 매겨놓고 아, 이제 그 다음 선수 얘를 기준으로 이제 더 못하느냐 아, 보통 잘하느냐 약간 그러긴 그런 식으로 최고 점수 본인이 받은 개인 저는 제일 많이 받았던 점수가 185점 어느 시합이었지? 세계선수권 그게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시니어 그랑프리 프랑스에서 진짜 높은 점수예요. 아, 그래요? 진짜 높은 점수예요. 100 후반대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박수 한번 쳐야 돼? 너무 뿌듯하다. 소연이는 진짜 외국 선수들이나 외국 코치들도 극찬할 만큼 점프의 장기가 있어요. 아, 아니면 조금 더 떠있나 보다. 이 비거리와 스피드를 높이와 더 이렇게 확 날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힘이 진짜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스피드를 이용해서 제가 약간 기술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평창 올림픽에서 199점. 대단하다. 다빈이의 장점은 시합 때 웬만해서는 실수를 한 10년 아, 동안 실수를 안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뭔가 이 평정심을 되게 유지를 잘하는 진짜 탑이야, 탑.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탑이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언니처럼
점프가 이렇게 막 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다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타는 편이거든요. 다. 근데 그래서 좀 눈에 안 띄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차분하게 항상 한결같이 타는 거다 해서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어, 그렇죠. 도미야. 자, 그걸. 자, 나는 또 피겨 보는 거 너무 재밌던데? 피겨?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혼자서 거기에 딱 서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떨릴 것 같아. 너무 떨리죠. 너무 떨릴 것 같아. 아무 생각 안 날 것 같아. 눈앞이 하얘져. 감사해야 돼요. 민정이는 항상 추운 데서 하잖아요. 365일. 발이 많이 얼어요. 근데 맨날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루에 세 번씩 하니까 정말 적응이 되겠네. 아니 근데 그게 정말로 발에 동상이 걸려요. 아 진짜? 아 진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약을 먹는데 발가락이 한 1.5배가 커져서 발가락이 부어서 1.5배가 커져서 그게 안 가라앉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친 듯이 간지러워요. 거래 쏘인 것처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동상의 촉인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아, 약을 먹어요. 궁금한 거 있어. 피겨 때 그 사람들이 막 인형 막 던지잖아. 그거 다 가져가? 네. 저는 집에다가? 집에 가져가서 다 기부했어요. 저도 아, 고아원에 보냈어요. 고아원. 아, 아 그런 거 진짜 기부하면 너무 좋겠다. 그치 그런 건 괜찮겠다. 선수촌 밥 제일 맛있잖아요. 피겨는 선수촌에 입촌이 안 돼가지고 그 네? 맛있는 밥도 부모님들이 계속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코치 선생님이 다 달라가지고 입촌이 아, 그렇구나 니네는 그 경기할 때 나오는 음악과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맞춰요. 쇼트 프로그램, 프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두 가지 옷을 하나에 한 200만 원 넘어가고 너무 비싸다. 거의 다 반짝반짝 하네요. 그럼 그거 못 입으면은 한 번 입고 안 입으면은 중고로 팔아요? 아니요, 다 집에 있어. 다 집에 있어요. 그거는 약간 가보 같은 거죠. 스케이트랑 같이 이제 모아두고 있는. 스케이트는 이제 1년 만에 계속 바꿔가지고 이제 막 15켤레, 20켤레까지 있는 건데 올림픽 나갔던 스케이트,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땄던 스케이트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보관을 해놓고. 화려하면 화려할 할수록 좋은 거야? 오히려 더 무거워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심플한 시합복을 입는 선수도 많아. 진짜 연습복 같은 시합복도 있고 자기 취향이지 뭐. 간혹 되게 그 스킨 색깔 입는 선수들 보면 네. 약간 야야? 뭔가 약간, 약간 안 입은 거 같아. 어, 안 입은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서양 선수들 되게 파격적인 그러니까, 것도 있고요. 외국 선수들이 그래. 네, 의상에도 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너무 파이거나 야하면 감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보이는 건 조심을 하죠. 아,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구나. 나는 옛날에 머리 장식에 스핀 돌다가 날아갔어. 그래서 감점 받았지. 아, 나는... 진짜? 우리 이런 훈련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어? 저희요. 피겨. 훈련 한번 얘기해. 피겨 훈련이요. 피겨는 뭐 그냥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되게 가볍고 막 힘 안 쓰고 그래 보이는데 저희 납조끼까지 입고 뛰었었어요. 납조끼? 납조끼. 납조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야 훈련이 잘 된다고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시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것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음악 막 열심히 하고 딱 끝나는데 다들 실려 나가고 막 이래요. 야 이러고 얘가 진짜 진짜로 그래 코피 나고 진짜 그래요.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어디로 많이 가요? 저희는 캐나다, 미국. 왜냐면 캐나다, 미국 선수들이 어쨌든 잘 타기도 하고 링크장이나 이런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많이 가요. 맞아. 너네는 그러면 전지훈련을 얼마 동안 가? 매번 다르긴 두 달. 하지. 두 달. 두 달씩 가? 네. 그럼 두 달씩 외국을 가? 네. 초등학교 때도 한번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1년 정도 갔었어요, 저는 그냥. 아, 전지훈련을 1년도 갈 수 있어? 언니랑 저랑 이제 엄마 셋이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합하고 지내고 또 중학교 때 또 캐나다로 1년 갔다 가고. 혜연이도 전지훈련 가본 적 있어? 네, 저도 이제 매년 미국에서 이제 전지훈련을. 아, 넌 미국으로 가 계속? 네, 네. 언어는 잘 통했어? 언어는 그래도 피겨 영어라서 이제 막 맞아. 네, 탈 때는 이제 괜찮고. 용어만 한 얘기하자, 용어만. 그럼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일단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부상이 오잖아요. 부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딱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맞아. 딱 이제 아프면은 네, 한의원 갔다가 이제 뭐 재활치료 받고 마사지 받고 이제 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외국은 이제 그런 게 좀 없고 보험도 막 없고 네, 제가 또 이제 아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좀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그냥 바로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쳐서 네. 바로 들어오고. 그게 사비로 전진료는 우린 갈려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또 길게 가잖아요. 두세 달씩 가버리면. 부모님이 그 허리가 휘겠는데. 그냥 휘는 거지. 그냥 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몇천만 원 들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다른 뭐 스포츠처럼 후원을 받고 회사. 올림픽 전이나 올림픽 시즌에는 그래도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또 올림픽 끝나면은 다 끝나고 올림픽까지 우와 돈다! 와 뭐야 이건 뭐야? 뭐지? 지상훈련에서 연습하는 도구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링크장 문을 닫잖아. 근데 운동을 못하니까 근데 바깥에서 이런 중심이나 우리 회전하는데 측 같은 거 밸런스 이제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지. 팔로 돌리는 거야? 원래 이제 자세들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민정아 너 한번 해봐. 넘어지면 안 돼, 저기 머리. 어, 머리. 그니까. 그냥 연습해놨네. 연습해놨네. 오. 민정이 스피 잘하네. 도는 걸 잘하네, 얘가. 진짜 멋있다, 이거. 도는 걸 잘해. 도는 자야.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스케이트 부츠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달아가지고 밖에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그런 것도 있어? 네. 한번 타봤는데 느낌이 진짜 다른데 그래도 타는 느낌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래도 그런 감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맞아. 아, 이거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쇼트트랙 링크장이랑 쇼트트랙이랑 피겨가 링크장 같이 쓰는데 피겨는 메달이 별로 없고 쇼트는 메달이 많으니까 이제 환경을 쇼트트랙 쪽에 더 맞춰주고 그렇지. 온도를 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다치게 펜스를 깔아준다든지 그리고 쇼트트랙 이 시간 타고 싶다 그럼 먼저 1순위로 정하고 막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메달을 많이 따오래 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자존심 상이라서 하고 싶다 그럼 너네는 외국은 좀 환경이 훨씬 더 좋아? 그런 약간 전지훈련을 가면은 약간 피겨 선수들끼리만 이렇게 탈 수 있는 전용 링크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피겨 선수만? 네. 네. 우리는 하키 타고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동계가 다 타니까. 피겨 타는 애들 빙질이랑 달라요. 다르다고. 쇼츠랑 하키랑 온도와 얼음의 그 빙질의 그 딱딱한 정도 이런 게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군데서 많은 종목들이 타니까 그 맞춰진 게 아니지. 그치. 그냥 하나로 우리 다 똑같이 타는 거죠. 막 우리 앞 타이면 하키 아이스 하키 타고 나서 우리 뒤에 들어가면 얼음 난리 나 있고 막 걔네들이 세게 얼음이 파져 있거든. 근데 우리 얼음 파져 있으면 어제처럼 기술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그런 얼음에서 그냥 타는 거지. 일단 뭐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일단 링크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온도가 따뜻해. 네. 우리는 아, 그게 진짜 커, 우리는. 아, 따뜻한데 여기는 얼어있고? 아니, 여기는 얼어있고 온도가 따뜻한 거랑 우린 막 미친 듯이 추운 데서 스케이트 타는 거랑 아예 달라. 근데 거기는 기술이. 막 더워서 벗고 타고. 맞아. 우리는 막 맨날 사진 찍히면 여기 후드에 후디스 입고 막 패딩 입고 이러고 있는데 외국은 다 민소매 입고 맞아. 막. 그런 환경도 좀 다르구나. 근데 그 운동력이, 경기력이 완전 달라요. 그럴 것 같아.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스포츠 타운. 근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대한민국 확실히 많이 달라 완전히요. 낮잖아. 완전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조 주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국가 대표 선수들한테 주는 혜택들은 확실히 연언이가 나온 이후로 훨씬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막 커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 뭐 연언이처럼 돼야겠다 이런 선수들 많으니까 그 선수들 한테 뭐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조금 아직은 진짜. 아빈이는 지금 선수 현역이잖아. 네네. 저는 지금 현재는 뭐 시즌이 이번 시즌 정상적으로 나가 시즌이니까. 그 훈련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12월부터는 계속 2.5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닫아버리니까
거 하던데 잠실 롯데월드 가면은 겉에서는 그냥 사람들 돌고 있고 안에서 피겨 연습하고 맞아. 있고 처음에 배우면 이제 그렇게 아, 기술 배우고 막 한국 선수를 얼마나 잘하는 거야 크장에 그런 시스템이 맞아요. 많아서 김연아 선수는 피겨 선수들 사이에서는 완전 거의 신적인 존재야? 네. 넌 좀 티네? 개인적으로? 네, 그쵸. 저는 계속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소연이랑 다빈이보다 저는 언니랑 더 나이가 가까우니까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맨날 연아 언니가 어떻게 했다, 연아 언니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너네도 이렇게 해라 막 엄마들이 얘기하면 연아 언니 버텼던 거 우리 못 버텨. 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다 따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그럼 얘네들은? 어때?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네는 언니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언니의 뭐 이제 올림픽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같은 링크장에서 잘하는 언니가 타고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조금 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맨날 그 선물 박스에다가 막 선물 넣어가지고 막 편지 삐뚤삐뚤 써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언니 주고 오고 근데 진짜 막. 많이 그랬어. 네. 그때는 우리 막 사인 받겠다고 맨날 막 가서 그러고 그랬지. 다빈이랑 저랑 연아 언니랑 같이 셋이 다현역일 때 찍은 사진이 있어. 완전 애기 때. 다빈이 진짜 요만하고 나는 요만하고 연아 언니는 요만해. 아 이렇게? 아 진짜. 저도 이제 언니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또 소치올림픽도 같이 언니랑 출전했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와, 이후에도 이제 언니가 많이 안무 같은 것도 많이 봐주셔서 맞아요. 피겨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뭐야? 이거 저는 부상? 부상이나 슬럼프 왔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빈이가 스케이트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 스케이트로 고생을 많이 했어. 안 맞아서. 저는 제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완전 옛날 거를 신어서 이제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파업을 하려고 공장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스케이트는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것만 신어와가지고 본사까지 찾아갔어요. 미국 본사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와서 올림픽 끝나고 바로 세계선수권을 갔는데 부츠가 아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 부츠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발목이 아예 꺾여서 점프가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은 잘 버텼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무너져가지고 그래, 그래서, 맞아. 네, 쇼트하고 프리 때 기권했어요. 저는 제일 선수할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고3 때랑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가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추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모친상도 겪게 돼가지고 좀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한 올림픽 두 달 반 정도 남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올림픽 시즌은 끝까지 이제 끝내야 되니까 기왕 할 거 그냥 이 악물고 하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국에서 올림픽 나간 소감? 일단 자국에서 하니까 이제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일단 한국 선수들이 뭐만 하면 막 환호성을 에너지가 너무 좋지 옷만 벗어도 진짜 다르지 옷만 벗어도 막 맞아 옷만 벗어도 아 아까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너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올림픽이라서 시합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막 떨리고 아 저기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막상 가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시합들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올림픽에서도 평정심. 그 대단하다. 중요한 진짜. 거야 그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몸에 골절을 입을 수도 있어? 골절을 안 입게 넘어지는 네.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근데 언니들 기본적으로 있어? 몸을 다 써봤던 사람들이라 위험하게 안 넘어져요. 야, 너도 몸 썼는데 다른 종목은 못하잖아. 그냥 못하는 정도겠지, 언니도. 괜찮았다. 운반만 해볼까? 간다. 아, 세미 언니 봐봐. 아, 이거 반대로 차 싶다. 아, 언니! 뒤로는 안 돼. 뒤로는 진짜 안 돼.
일단 저희 가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야, 앞으로 우리 간다.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냥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좀 밀어서.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일단 제일 하면 안 되는 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 나 넘어질 것 뒤로 같아. 뒤로 넘어지면은 막 이런 데 다칠 수도 있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건 제일 위험해요. 일단 약간 무릎 살짝 구부려가지고 살짝 그냥 중심 앞쪽에만 손 짚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뒤꿈치부터 딛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뒤꿈치부터 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날로 이렇게 이렇게 한 발씩 약간 팔자로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옆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언니들 운동신경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이 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나 못 가. 아. 단어 봐. 원래 처음에 애기들 가르쳐줄 때 이렇게 차를 잡아주잖아요. 약간 아빠들이 뭐 자전거 밀어주듯 이렇게 해서 언니 이쪽으로. 너무 밑에를 보지는 마요. 정면을 보고 대신에 상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쪽 무릎 아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야, 근데 혼자 차면 못 할 것 같아. 와, 신기하다. 되게 중심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운동은 다 중심, 다 기본적으로 중심 잡지. 못 움직여서 그렇지. 좋은 스포츠이긴 한 것 같은데. 약간 겉으로만 예쁜 스포츠. 야, 언니 눈 또 지금 눈에 걱정이 한가득이야. 언니 이거 모자 한번 뒤집어주세요. 얼굴 너무 안 볼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지금 얼굴은 문제가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그냥 혼자서 개인 연습? 자유롭게 타보기 한번? 자유롭게 타보기. 그러면 일단 이제 편한 게 연습 많이 한숨 쉬셨어. 움직이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배 힘 줘. 우와. 유인아 너 진짜 훌륭하다. 잘하고 있어. 역시 물을 얼렸더니 물개는 물을 얼려도 자세가 나와. 아, 세리 언니 잘 타시네.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어? 근데 얘들 진짜 초등학교 때 이게 애기 때 타봤고 이게. 우리 유미 이리로 갈게. 유미. 유미. 언니. 어, 오고 있어, 왔어. 꼬마. 조심. 어, 오고 있어, 왔어. 꼬마. 조심. 불러요. 언니 완주가 코앞이에요. 아, 나 엉덩이야. 엉덩이 탈 것 같아. 언니 행복하지? 오늘은 내 세상이야. 오늘은 내 세상. 선수 생활 하면서 그러면 하루에 식사량은 어느 정도 됐어?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어가지고. 아, 진짜? 우린 알지. 얼른 엄청 키워서 덩글덩글덩글. 또 이렇게 똥배도 나오고 막 팔다리도 선수들 보면 진짜 엄청 말랐거든요. 뼈밖에 없는데 저는 막 토실토실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주위에서 코치님들도 다 쟤는 무조건 살찔 거다. 시니어 가면 무조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더 약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식단 관리를 열심히 했구나.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는 약간 좀 살찌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가지고 아몬드나 이런 것도 볶은거 안 먹고 막 삶아서 먹고 그렇게 근데 볶음하고도 볶음하고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로스트칼로리가 적거든. 삶은 게 제일 좋고 구우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었었어? 선수 생활 때? 우리 어떻게 먹었었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언니는 좀 입이 짧은 거 같아. 나
근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소연이도. 그래서 아침은 그냥 거의 간단하게 훈련할 때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그다음에 점심은 무조건 이제 고기랑 밥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뭐 과일, 요플레 막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언니들은 이제 코치님 앞에서 몰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생긴 거예요, 언니들이. 바로 계신 앞에서 그 초콜릿을 이렇게 소매 안에 숨겨놨다가 이제 기지개 피면서 이렇게 찍고 하품을 하고 기술인데? 막 예를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뜯을 때 막 이러면서 약간 나 옛날에 전주훈련 갔는데 몰래 사 먹었다가 그 편의점이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거야. 편의점 직원이 진짜? 제 뭐 몇 시에 왔었다 막 이렇게 뭐야? 버피 테스트 천 개. 천 개? 그 사람도 차지 되게 없나 보다. 넌 그럼 아침에 라면은 먹어봤어? 선수 때는 안 먹어봤어. 진짜? 선수 때 거의 라면을 아예 안 먹어본 것 같아. 진짜? 나는 시합, 외국 시합 나갈 때 항상 컵라면 라면 찾고 가서 약간 시합 끝나고 빨리 숙소 들어와서 라면 먹는 게 약간 수학행위여가지고. 진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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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우와. 지도자 하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나보다 민정이 너가 더 오래 했잖아. 지도 생활을. 지도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 새내기인데 지금 이제 완전 초보. 5년 정도 했는데 벌써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은퇴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태릉 선수촌에 있었어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링크장 가고 링크장 끝나자마자 학교 오고 이랬었고 며칠씩 쉬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선수 은퇴하자마자 코치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학생들 네. 말 잘 들어? 대부분 한 10명을 가르치면요. 말 잘 듣는 애들 한 명? 정도? 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또 할 말은 없어. 나도 말을 안 들었었어요. 나도 선생님들을 좀 고생시킨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게 화도 많고 막 되게 까탈스러워가지고 선생님들 고생 많이 시켰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은 소연이는 은퇴한 거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아, 작년에. 아, 얼마 전까지 탔고. 아, 근데 약간 민정이는 은퇴하고 뭐 강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연이는 뭐 하고 있어? 저는 그 태양의 서커스라는 큰 회사에 나 뭔지 알아. 네. 아이스쇼 하는 아이스쇼 하는 거기에서 아이스쇼를 하고 있었어. 투어하면서 아이스쇼 하고 있었어. 외국에 있었었어요. 네. 아 진짜? 그러면 신기하다. 거기에서 하는 게 약간 원래 피겨 동작이랑 다른 게 뭐가 있나? 제가 하네스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게 매달고 와이 매달고 와이어 같은 거? 약간 서커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늘 날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현역 때 맞아, 하던 맞아. 거랑 약간 이게 개인 쇼도 있지만 서커스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선수가 된 거는 처음인 거 그렇지 처음인가? 그렇지 초청받아서 간 거니까 그것도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안 되지. 근데 이제 태양의 서커스 안에서 수많은 쇼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아이스쇼는 이제 제가 처음이고. 그치. 재밌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케이트 배우면서는 안 하는 것들이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우린 약간 그냥 그 피겨 탈 때 하는 발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만 해봤지 춤을 춰보진 않았거든요. 또 있어? 또 있어? 아 인사. 인사. 예뻐요. 와. 즐겨봐 이 채널.